치아보험 사기 조직 적발 환자 36명을 입건했다. 귀에 들리는 혹하는 소리 듣고 요거 체크 하나 딱 하는 순간 사기인 거예요. 환자도 범죄자가 된 거예요. 자, 이번 기사는 사기 조직 적발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 적발 설계사와 병원 등이 공모했다. 병원 상담실장 등 39명 검찰 송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건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해봐서 아, 이놈들 나쁜 놈들이다라고 도장 찍어서 검찰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설계사 A씨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약서상에 고지해야 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에 보험에 가입시킨 다음에 상담실장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또한 B씨가 보험 가입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가지고 2억 6천만 원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가입 때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병원을 소개해준다는 제안을 거절해야 된다. 이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치과 가서 넌 충치인데 이렇게 진단 받았어. 아유 잇몸이 안 좋은데 이거 잇몸 치료 하셔야 될 것 같아. 난 치료는 아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한 다음에 치료 받으려고. 근데 치과에 가 보면 뭐가 써 있어요? 내가 갔던 사실이 써 있고 잇몸 질환이 있어요라고 써 있겠죠. 그럼 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 게 첫 번째 겁니다.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른 몇 명이 검찰에 송치가 됐대요. 요거 내가 보험금 몇 푼 타겠다고 귀에 들리는 혹하는 소리 듣고 치과 진료를 받으신 기록이 없습니까? 네, 최근에 없습니다. 요거 체크 하나 딱 하는 순간 사기인 거예요. 환자도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병원을 소개해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죠? 보험 사기 쳐주는 병원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뭐 원장이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실장이 지금처럼 또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이 B씨가 보험 가입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요 기사에서 정말 치과 원장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요즘은 전자차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타이핑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태블릿에 손으로 쓰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클릭을 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매 환자를 보고 의사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환자 차트를 기록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환자가 많으면 오전 중에 환자 차트를 다 기록하고 이 모든 환자의 기록을 일시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타이핑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다 차트에 기록을 했는데 그걸 굳이 다시 리뷰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어려운 환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리뷰해서 추가로 쓰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자차트를 쓰는 병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손으로 쓴 기록은 필체가 다르니까 위조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찍찍 긋고 다른 글씨로 쓰고 도장 찍으면 되긴 하지만 어떻게 됐건 간에 전혀 원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설계사와 실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경찰에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할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병원에 있는 상담실장 B씨, 설계사 A씨 이 두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이죠.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됩니다. 좀 윤리적이어야 되는데 보험 설계사도 마찬가지로 윤리적이어야 되는데 둘 다 금전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고 거기에 끼어들어간 서른 몇 명 너 얼마 먹고 나 얼마 먹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한통속인 거예요. 사실 누가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피해를 본 건 유일하게 보험회사만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치과 의사인 원장도 피해 본 건 없죠.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받았을 테니까요. 예전에는 임플란트 하면 보험을 준다고 하는 상품이 있었어요. 임플란트를 심을 때 뭘 하면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대기실에 보험회사 직원이 앉아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임플란트 심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자 진료를 하기 전에 먼저 보험 가입부터 하세요. 그러고 나서 보험 가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환자를 보고 보험금을 탄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사기였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보험을 되게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말한 이상한 영업하던 치과들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절에 다 잡혀가지 않고 예,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좀 잡아갔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예. 우선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건 보험회사는 돈을 벌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보험금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보험금을 받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을 때는 되게 좋은 조건인 것처럼 얘기하고 보험금을 주는 조건은 깨알같이 써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서류에 사인을 하실 때는 왜 도대체 이 보험을 나에게 이런 조건으로 주는가? 너의 의도는 주로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귀찮지만 약관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약관 말이 좀 어렵지만 다른 분한테 물어보셔라도 자세하게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사인할 때는 면밀히 읽어보시고 주변부에 물어보시고 내가 정말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